예, 홍 후보님은 저한테 이제 이제 법률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를 묻는데 저는 뭐좀더큰 문제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성구 품격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치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뭐홍 후보처럼 그렇게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 뭐좀 죄송하지만은 천박한 표현 이런 언어는 발붙일 곳이 없다. 홍 후보께서 지사 시절에 무상급식에 항의해가지고 단식하는 도의원들한테 쓰레기가 단식을 한다, 개가 짖는다 이런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 알려졌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홍 후보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맥락은 똑같고요. 아니, 맥락이 그럼 아니고. 아니 홍 후보님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쓰레기, 개 이런 말 쓰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니에요. 그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아니, 아니. 아니. 그 말은 우리 YS가 93년도 한 좋습니다. 예, 뭐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러면 YS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그게 막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한번 막말입니까? 저번 TV 토론에서 네. YS도 잘못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번 TV 토론에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다 조작이다 말씀하시고 나치 괴벨스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후보님 지금 이 나라를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지금 발전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수천만 학살한 나치 정권하고 지금 비교를 하십니까, 지금? 그 나는 그래 봅니다. 지금 나치 선전상의 괴벨스 같다고 후보님, 한 거는 예. 이 답변할 기회를 줘야죠. 만약에 나치 선전상의 괴벨스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그, 괴벨스 예, 저는 이론인데. 동의하지 않고요. 수승구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곳이다. 후보님 별명이 홍카콜라라고 있어요. 근데 콜라 이거 입에는 달달하지만 몸에는 안 좋거든요. 예, 시민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